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는요, 미국장이 사실 봐야 되죠. 근데 미국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상당한 이슈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사실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금리를 그들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트럼프가 금리를 압박을 했었죠. 그 다음 래리 쿠들러가 금리 압박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패스 부통령이 금리 압박을 하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시장에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두 가지가 좋아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를 유지해야 되고 실업률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업률은 잘 버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걸그로 먹입니다. 인플레이션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금리나 가능하다. 예전에도 사실은 경기가 좋아도 금리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금리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정치권 압박의 항복 선언이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1.5%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5% 내려가면 할 수 있는 명분이 가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5% 내고 싶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시장의 루머에서는 FOMC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준은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 조건을 제시했던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가 입장으로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약간 변화를 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볼까요? 월봉입니다. 월봉은 이달에 완성이 되죠.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틀 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7거래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월봉을 보시면 후행 스팬으로 연장선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요 정도 지수입니다. 지수를 보면 정확하게 한번 뒤에 줄까요? 27,700. 여기가 최대 꼭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의 목표치로부터 저도 약 그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헤드앤숄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딱 갖다 붙였습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죠.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상으로는 이 자리에서 고점이 나야 되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라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월봉 완성형이 나오니까요. 헤드앤숄더가 아니라면 갈 수 있는 목표치는 어딜까요? 현재 위치에서 후행스팬으로 목표치가 27,700. 또 과거에 좀 확대해 볼게요. 요 후행스 목표치로 봐도 27,700. 그렇다면 두 개의 갈 수 있는 공간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슈팅을 가봐야 27,700이라면 지금부터는 물량을 정말 리스크 관리가 완전히 필요한 시점일 거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만약에 윗꼬레가 생겨서 밀리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드앤숄더 완성형으로 봐야 될 거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의 공간, 또 여기서 여기 공간이 약간 차이는 있으나 다음 달에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 시장이 상당한 위험한 공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 시장을 끌어줄 만한 재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또 모를까? 금리에 할 만한 지표나 지수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한다면 지금은 금리 인하는 어쩌면 시장을 받쳐주기 위한 재료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요, 48,000원 돌파를요, 10개월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지난번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삼성전자가요, 시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액면 분할을 하면 삼성전자는 대박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IB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38,000원까지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들어간 시점이 48,000원입니다. 48,000원에서
쭉 밀려가 3만 8천 원 되니까 물타기 하던 그 힘도 약해졌죠. 그런데 4만 8천 다시 오르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일단 이 실은 둘째 치고 본전은 빼자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65억 주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SK하이닉스가 7억 주일 때도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성전자는 거기에 9배 정도 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추세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하는 부분, 특히 거기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개미들이 시장에서 많이 물건을 털어내는 모습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 장이 어저께 또 올랐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장이 올라도 완벽하게 올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 슈팅 자리를 표시 안 해드렸는데 슈팅 자리가요, 이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26,800 정도가 슈팅 자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겠죠. 그러나 월봉상으로는 돌파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미국 장이 왜 상승했을까요? 실적에서 트위터가 유료에 대한 어떤 회원수가요, 2배 정도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부터 올라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시장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실적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기 굉장히 없다는 거죠. 이번 주 내내 중요 실적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서는 일단 3일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될 거다. 그러나 시장의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면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여러 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얼마나 흔들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대만이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 지수는요, 아시아 시장에서 유일하게 전고점까지 올라옵니다. 대만 지수 왜 갑자기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도 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추경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한다면 대만의 감세 정치를 통한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은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대만까지 경기 부양할 정도다? 우리나라도 뭔가를 만지작거려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감세, 내지 금리 인하, 혹시 모르는 리디노베이션, 이것 또한 기회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만까지 경기 부양을 할 정도라면 우리나라에게도 조만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무디스가 우리나라 와서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다른 신용평가사처럼 뭔가를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부양이 나온다면 그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만히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만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온 상황에 돼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봉우리가 왔고요. 이것이 이제 우상향일 경우에는 높이가 더 높아지는데 우상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순간에 경기 부양이라고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꼭지점에서 경기 부양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에게는 다른 시장도 지금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는요, 어저께 미국장이요,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장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실적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 근데 AT&T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낮아지고 있고요.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실적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가 일단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핵심을 봐야 될 것은 기술적으로 이겁니다. 전날 올라갔는데요. 다시 내려오면서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이 선, 추세선에 걸렸고요. 슈팅 구간까지 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 미국 시장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시장의 모습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디커플링이 걸리는 것은 나라별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됩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요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오른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미국도 조정을 기다리는 분산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일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0.3%입니다. 올라가도 시원찮판국에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죠. 제가 이제 이걸 왜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올라갈 재료가 없다. 아마 그런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외국인이 사야 될 이유도 전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를 버텼나요? 추경으로 버틴 거죠, 시장을. 근데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로 버틸까요? 이게 돈으로 버틴 경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 60일선 부분에서 놀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 100%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가 의문점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투자가들에게 투심이 흔들릴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투자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디커플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은 경제가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재료의 반응이 반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원달러의 움직임이 또 다르게 나오는 모습.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장이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요. 요즘 그 아시겠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중에서 3M이라는 기업인데 30년의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놔야 되는데 거꾸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약간 밀어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실적 하나 가지고 추세를 이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승 동력이 부재된 상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결국 실적 시즌까지 지났을 때는 이 시장을 뭘로 바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 상태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지난번 제가 추세선 하나를 그어줬고요. 슈팅 구간을 하나 그어줬죠. 슈팅 기간까지 하지 못하고 밀렸는데 첫 번째 추세선 돌파했다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20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어저께 하반경직선을 확보를 했는데 하반경직선은 한 번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하반경직선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기미를 볼 수 있고요. 기회를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밀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양운에서 양운 안으로 지지 안 하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올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럴 때는 지난번 양운 안에 지지받지 못했던 다우가 다시 지지할 때는 이때는 서서히 빠졌지만 이제는 빨리 빠지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 올라오는 21선의 지지력 테스트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2, 3거래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확대해놨죠. 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 윗꼬리가 다 맞아서 밀리죠. 거래수를 이제 이달에 4거래, 3거래일 남았죠. 오늘 밤까지요. 3거래 안에 만약에 윗꼬리가 길어서 이 월봉이요. 음봉이 되어버리면 헤드앤숄더가 거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3거래일이 정말 중요한 거고 향후 방향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월봉 차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일단 3일 동안 시장은 상당히 소강 상태 내지 관망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이요. 상승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월봉으로 음봉이 출회하기 시작을 했죠. 지난번 제가 이렇게 차트를 한번 그려지면서 2차 랠리가 뭐 시장에 나오냐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중국이 왜 급락을 할까요? 이거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했었죠. MSCI에서 중국 에이지에 대해서 비중을 4배로 늘린다. 그 다음에 얼마 내 GDP도 6.6% 나왔죠. 다 좋은데 왜 빠질까요? 지금 무역협상도 뭐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도 또 빠집니다. 이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단기간에 30%가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구간이 아닌가. 특히 외국인들이 산 자리가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양봉 두 개가 보이죠? 요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구간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란 제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들의 이란 원유 수입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분위기를 연출해버렸죠. 그러면서 그 반대의 입장을 내버리니까 시장에서 약간 불안해진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무역협상도 이전에 이런 무역협상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접어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달러 올라가는 판국에 중국의 영향을 미친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중국도 3거래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3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서 이 음봉이요. 지난 3월이죠. 3월 양봉의 절반 정도까지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시장은 조정 국면에 진짜 진입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